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윤수진입니다. 우리 주변엔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등록문화재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만들어진 우리와 아주 가까운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추억을 엿볼 수 있는 등록문화재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소중한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등록문화재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푸름이 빛나는 늦여름의 어느 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청주에 있는 주성초등학교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는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1896년에 개교한 주성초등학교. 충북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디에 문화재가 있나요? 네, 이게 바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성교육박물관입니다. 아, 이게 문화재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맨 처음에 줬을 때는 교실로 쓰였다고 봅니다. 네. 그 후에 교실이 많아진 뒤에는 체육관으로, 80년대에도 체육관으로 사용했습니다. 일제시대 청주 지역의 인사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은 이곳 주성교육박물관은 현재 충북에 남아있는 학교 건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축 양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923년에 지역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진 건물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진 건물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진 고등학교를 보면은 원형 창문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박물관 건물을 유지들이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강당으로 사용하던 이곳은 지금 청주의 교육 역사를 대변하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100년도 더 된 졸업 증서며 학적부들이 눈에 띄네요. 2001년에 개관해서 18년째가 됐습니다. 멸실되는 작은 교육 사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면면을 살펴보며 미래 교육의 보탬이 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주성교육박물관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쓰인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대한제국 시절 교과서들을 비롯해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옛날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큰 거울이 있는데요. 거울에 제2회 졸업기념품이라고 쓰여 있어요. 전통적으로 1980년대까지는 졸업생들이 졸업하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에 남겨놓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106년 된 거울인데요. 네.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106년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예. 네. 박물관 한쪽은 학생들이 예절을 배우는 실습장으로도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향수와 함께 지역 교육의 살아있는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곳, 청주 주성교육박물관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이번엔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괴산입니다. 읍내 한가운데 자리한 고풍스런 한옥 건물이 보이시죠? 이것도 우리의 역사를 품고 있는 등록문화재라는데요. 이곳은 주성교육박물관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고즈넉한 분위기가 참 정겹네요. 정겨운 나무 대문 너머 한옥의 멋이 살아있는 이곳. 바로 괴산 군수님이 살던 예전 관사입니다.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옛날 부잣집 같은 모습인데요. 이곳이 괴산 군수의 관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건물은 1914년도부터 19년도에 예, 정춘하라는 분이 이 건물을 지었어요. 올해가 100년쯤 됐죠. 그 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괴산군에 기증을 했습니다. 1950년대에서 그 후로 괴산군수관으로 써 있고 군수관사에 여기는 행랑채에 해당합니다. 기역자 형태의 안채와 일자 형태의 사랑채로 구성된 괴산군수관사. 전통 한옥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건물의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로 가치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조선 한옥의 전통 한옥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지금 시골이고 도시에 가면 이 전통 한옥이 지금 보존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다 뜯었는데 얼마 전까지 군수님이 기거를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제 군수 관사로 사용된 고즈넉한 한옥 건물. 작년 11월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관사 개방 공약에 따라 군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데요. 관사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안채도 구경해봐야죠. 관사 건물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의 아주 완전한 한옥풍은 아니고 약간의 일본식 풍이 가미된 우리 한옥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여기 볼 것 같으면 저 이렇게 부연을 쭉 다뤘는데 부연은 우리나라의 그 조선 중기부터 석가를 갖다가 짧은 석가를 더 길게 해서 아주 멋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부연 추녀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풍을 갖고 있죠. 대들보와 석가래 등 기본적으로 전통 한옥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일제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인지 자세히 보면 일본 가옥의 건축 양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탁 트인 퇴마루 대신 복도를 따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일본식 설계인데요. 곳곳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군수님이 생활하던 흔적들을 볼 수 있네요. 이 군수마다 생활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때 따라서 이게 변형이 많이 돼가지고서 이 옛날 건물 그대로 보존 안 된 게 아주 안타깝게 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저는 공직에서 좀 있었는데 수시로 여기 와서 같이 명절 때 같이 뭐 술을 한 잔 나눈다든가 이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관사는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예, 당초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안을 제시해달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결정 난 게 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창의 공작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다든가, 여기서 전통과 한식으로다가 결혼식을 올린다든가, 그러한 방면을 쓰자.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여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한옥 구조를 가진 과거 괴산 군정의 1번지. 괴산에 오시면 꼭 들러봐야 할 나들이 장소로 찾아보시면 좋겠죠. 이번엔 진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덕산면을 가로지르는 도로 옆에 멋스러운 외양의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요. 제 뒤에 이 건물 보이시나요? 아스팔트 옆에 이렇게 예쁜 건물이 있다니 정말 색다른 느낌입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나 봄직한 예쁜 목조 건물의 정체는 바로 전통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 이국적인 정치를 뽐내는 양조장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둘러보니까요. 건물이 네.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곳이 양조장 맞나요? 네. 이 건물이 오래도 됐지만은요. 방식도 일제 방식이지만은 네. 선조님들의 굉장히 지혜가 담겨 있는 건물이에요. 이 높이도 상당히 높죠. 네. 저 맨 위에 보면요, 소화 5년이라 그럽니다. 소화 5년. 예, 소화 5년. 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1930년도 그때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또 이 건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요 앞에 한천강이라는 내가가 흐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남쪽, 동쪽 이런 걸 많이 원하거든요. 네. 건물 자체를. 근데 이게 서쪽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이 양조장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습도, 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환기를 시켜줘 이렇게 해루돼서 돌게 돼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알고 보면 구석구석 아주 과학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유난히 높은 천고와 채광창 역시
통풍과 온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는군요.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아직도 술을 빚는다고요? 아, 예. 현재까지도 거의 80년, 90년을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 술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그 조금 위생적이기 위해서 주입 방식만은 이제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3대에 걸쳐 이어진 진천의 대표 양조장. 우리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봐야겠죠. 발효실에 들어서니 막걸리가 담긴 엄청난 크기의 통마다 술이 익어가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술내음이 확 나던데요. 여기가 술 빚는 곳인가요? 네, 냄새 좋죠? 네, 정말 좋네요. 이 냄새 때문에 제가 이게 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 보면요, 막걸리를 생산하는 과정이 주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입국도 만들어야 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다 배합을 시켜 넣어가지고 이걸 골고루 저어줘가지고 발효가 더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요 마지막 과정이에요. 네. 요 과정이 끝나면 이제 병에다 병입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방식 그대로의 막걸리 제조법. 발효실엔 더 맛 좋은 막걸리를 만들기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천장에 달린 문을 통해 위층에 쌓인 왕겨의 은은한 향이 술에 배어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비밀, 바로 이 항아리에 담겨 있다는데요. 고모라고 합니다. 고농도 배양액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이 농축이 몇 배로 이렇게 많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요게 우리 비밀이 많이 있어요. 아, 비밀이 담겨 있어요? 네, 담겨 있습니다. 이 양조장이 어려운 일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 좋은 날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때도 이것만은 유지시켜 왔던 겁니다. 옛날 100년 전, 그러니까 80, 90년 전에 그 맛이 그대로 유지돼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곳 막걸리와 다른 집 막걸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단 말씀이시죠? 아, 예,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허영만 화백의 유명 만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양조장.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술의 전통과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을 전시해 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든 우리의 막걸리, 맛 한번 봐야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술이라 정말 술술 넘어가는군요. 막걸리가 정말 맛있어요. 네네. 요즘은 자동화를 통해서 막걸리 만드는 곳이 많은데 네. 이렇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화하면 참 편하죠. 하지만 이제 이 막걸리는 우리 전통 방식이고 하나하나의 이 손맛으로서 만드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지 제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앱 맛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하게 전통 방식에서 수제 방식으로 이 막걸리를 담고 싶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등록 문화재들. 우리의 어제를 배우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등록문화재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